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허락하심 가운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거짓되고 합당치 않은 옛 습관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정리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더욱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건강치 못한 분들 주님 더욱 건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실족함이 없이 연합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태국 전도 여행길에 오르신 오세일 목사님, 또 이해찬 전사님 함께한 그 일행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전도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초석이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세일 목사님하고 또 이해찬 존사님 그리고 몇몇 일행분들께서 태국에 처음으로 전도 길이 열려서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겸해서 출국하셨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잘 마치고 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바로 전이라서 마음이 아마 조금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만날 때 전도의 계기로 좀 삼아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만날 때 그 가족들하고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서 추석을 맞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그래서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 함께하는 자리에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고 몇 주 다음에 또 추계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들 귀한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동안 또 추계수양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내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표식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내용 속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관점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영, 그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과 틀림없이 무엇인가는 틀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다면 뭔가 그것이 모순되고 그것이 합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이 말씀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거울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 구원을 받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참된 신앙의 특징들을 몇 가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삶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고 4절 5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세상에 속했다. 특별히 여기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틀림없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높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특별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오셨다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땅에서의 외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몰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한두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받아야 될 복음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자, 듣고 그 다음에 믿어.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분명한 사실이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듣고 의지를 동원해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틀림없는 확신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시대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실을 근거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후손 그리고 몬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신이라.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리고 몬데 사람, 이방인이죠.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몬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확증을 하신 거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어릴 적에 기차역에 가면 많은 그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나무를 실어가기 위해서 쌓아놓은 강경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많은 무더기들이 있는데 그 무더기 나무에 보면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우리도 책을 사면 그 책에다가 위에라든가 옆에라든가 자기 이름을 써놓죠. 내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소유로서, 소유가 됐다고 하는 증표로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내적인 큰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천국의 기업에 들어갈 담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확신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셨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표식이 내 삶 속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말만 갖고 있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지 자기 스스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단단해져 간다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넘기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반복해서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뒤로 하고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성령이 정말 우리 속에 오셨다면 성령을 받은 것은 이것으로 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다라는 말은 단지 입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먼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시인한다는 건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표현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할 적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며 참으로 그가 어떤 분인지 그 사실을 우리 속에 먼저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나타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하는 자, 육체로 오셨다는 이 표현은 속에 첫 번째는 자, 육체로 오셨다는 표현은 원래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육체로 오셨다는 건 원래는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원래 그분은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지 않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땅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죠. 예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23절은 종종 오해가 많이 되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뒷구절만 가지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오신 분 중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 중에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만이 하늘에 속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위에서 오셨습니다. 3장 31절입니다. 3장 31절. 3장 3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 바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원래 영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 위에서 오셨죠. 요한복음 8장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아래서 났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오신 바로 육체를 입으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고 우리 속에 믿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대속이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는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때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을 모시고 오면서 소개하신 분이 상당히 긴장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서삼경이나 논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시고 한의학을 공부하시고 천주교에 아주 독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서 상당히 변론될까봐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대면하고 궁금하신 거 이렇게 없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딱 한 가지만 내가 일러주면 믿겠다. 다 내용은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는 구약은 믿어지는데 신약은 안 믿어진답니다. 신약은 조금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신약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언론 보기에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다는 확실한 성경 구절만 갖다 대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쭉 찾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몇 구절 제시해 드렸더니 그러면 믿겠다고 이렇게 단번에 수그러드셨습니다. 아니 천주교에서 좀 여러 가지 배우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별로 배운 게 없답니다. 그냥 가르침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예수님 그분이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 속에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 속에 바로 속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이신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에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고 믿어집니다. 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여기 그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속죄제물로, 바로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분명하게 일깨우고 그런 내적 확신을 가져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 속에는 속죄의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고 믿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 말씀 속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을 뿐 아니라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시인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더욱 확실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똑같은 지지의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여 우리의 남편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인시키시고 그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왕에게 그 엄청난 권력이 있고 큰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왕비는 그 남편이 가진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왕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는 싫은데 그 왕이 가진 권력과 부귀영화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왕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실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얻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속죄의 사실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광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속죄 사실만 믿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주로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더욱 분명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 말씀 속에는 내적인 믿음뿐 아니라 외적으로 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틀림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찾으셨으면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유대 종교가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네 눈 누가 띄워줬냐라고 하니까 여기 말씀에 내가 그분인지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내 눈을 띄워준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불렀죠.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부모를 불러서 네 자식 눈을 누가 띄워줬냐. 부모가 얘기하기를 그가 틀림없이 소경으로 났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된 것은 틀림없는데 누가 띄워줬는지 모르겠다.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예수님을 시인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띄우고 뒤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이 청년이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자기의 쌓아놓은 주변 환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고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자기가 쌓아놨던 소중한 주변의 환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인한다는 건 공적인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산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셨기 됐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여기도 이제 시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 시인한다는 말 자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랬죠? 공적인 선언이 시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둘씩 둘씩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게 되겠죠.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용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하게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인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이 그 속에 오셨다면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넘겨보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찾으셨으면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초대교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라 제재를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다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고통이 뭡니까? 채찍과 감옥과 여러 가지 핍박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0절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간관계, 환경, 재산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자기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만드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는 믿고 속으로는 시인하지만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손해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넘겨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성령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더욱 우리 속에 믿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공적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과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믿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시지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게 숨겨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칭찬한 적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됐다는 마음을 분명히 하면 그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날까 봐 점심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하고 식사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지 못하면 그런 모습을 취할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름대로 생각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여기 4절 5절에 분명한 대비가 있죠. 너희는 저희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희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연합해서 저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자, 세상에 속했다라는 이 표현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세상 임금인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을 만족하고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추구할 것이 틀림없이 틀리죠.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넘겨보죠. 전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전도서 5장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자,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허락합니다. 시편 17편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렇죠. 이 보이는 것에서 자기의 분깃을 차지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훌륭하게 하는 공부시켜서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기가 번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물려주고 죽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고 준비해 놓은 시대가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여기 아삽이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손을 씻는다는 건 행위를 반듯하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 징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원망의 소리는 하지 않았죠. 입 밖에 원망의 소리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아삽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죄를 범했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알고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전부 탕감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 사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라도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자기를 챙겨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청지기 사물을 끝내고 자기 그 이후에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불의한 청지기니까 좋지 않은 청지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했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몇십 평생 살지 못할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 시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것에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 세상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은 영원한 내세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영원한 것에 정말 값진 것이 뭘까? 죽은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거기서 정말 값진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상을 쌓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만큼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남을 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에는 대대로 이 땅에 성을 쌓았죠.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이 세상에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론 제국을 쌓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걸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살고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장막에 거한 이유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삶의 모습은 분명히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땅의 것을 찾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했다고 할 적에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무엇인지 여기 한마디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이라고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이끌어서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의 탐욕과 욕심, 이런 모든 것이 세상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는 특징을 구원받을 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양심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한 양심이 주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봤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달리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유혹된 것,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끄는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더욱 경계하는 삶을 틀림없이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면서도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법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비록 죄성이 있어서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공고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점점 죄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찾으셨으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고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이제 마음에 그 딱 걸리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가 실제로 삶 속에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를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 타락된 것에서 점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틀림없이 이끄십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마음 놓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롯이 소돔 사람들의 죄를 같이 짓고 산 건 아니에요. 롯이 소돔에 들어갔지만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지 소돔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안 했습니다. 소돔에 들어갔지만 소돔 사람들처럼 산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잠깐 교제 가운데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산다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점점 그런 데서 멀어지게끔 이끌어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넘겨보죠. 베드로후서 2장. 자, 롯에 대한 표현을 여기 이렇게 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에 들어갔지만 소돔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안 돼 있죠.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코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점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간이 지나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처음에 세상과 구별됐다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담을 허물어 버린다면 제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자꾸 다가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점점 구별되려고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오래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가 보이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제될 만한 것에서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것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태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태보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혼인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혼인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패망케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우리 삶 속에 가나안 여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 신앙을 야금야금 허물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 점점 벗어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과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 것을 점점 버리도록 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버리는 것을 연습하다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얻는 것을 연습하다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물질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버린다고 좀 표현하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투자하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보시는 건 버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면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넘기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바로 옆에 보시면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의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서를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죠.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돌고 7일째 일곱 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신호로 해서 소리 지르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세상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의지한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한 내용 중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메시지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높이고 삽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은 율법의 한 획이 천지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소중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어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성령은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성경의 기준하고 맞지 않을 때는 성경 밑으로 내려가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 기준과 내 생각이라는 걸 여전히 갖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경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경과 마주치는 성경과 마찰을 일으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성경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도록 굴복시키고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훨씬 더 많이 깨어지고 성경 말씀으로 내려가서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일주일 지나가도 여전히 성경에 손을 대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여기 9절 10절에 그 사랑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결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모습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존중할 겁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하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삶 속에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 속에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더 깨달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또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뒷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사랑할 수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용서와 희생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희생. 그래서 사랑하면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빚진 자를 용서 못해 준다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부모와 자식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허물은 작은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잖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잘못해도 끊임없는 수고와 희생을 하고 용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장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참된 신앙의 표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틀림없이 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성경을 높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표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와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더욱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가 조금 늦었지만 404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